안녕하세요. 오늘의 로지스픽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월부터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배달비를 조사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진과 롯데, 우체국 등 다른 택배사들도 파업에 동참하거나 물량 이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자사 앱을 연동한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한국의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상용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명품 직구 플랫폼 구하단은 지마켓 옥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하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해외 직구가 가능한 명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의류 전문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 스타일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다양한 브랜드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매장은 다양한 첨단 기술에 접목되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로지스픽이었습니다.